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, 바로 포항 과메기입니다. 이 과메기 신미 20쪽이죠. 네. 제가 작년에 청어 과메기를 한 적 있는데 꽁치 과메기 영상이 엄청 예전에 한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할 겸 제가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. 마켓 공구란 네이버 밴드에서 주문을 했고요. 야채 세트랑 해가지고 택배비는 별도입니다. 그리고 가격은 25,000원, 야채랑 세트로 해가지고 25,000원입니다. 한번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보니까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. 스펙. 미역하고 톱도 주고. 초장하고. 초장 많이 주네. 고추, 쪽파. 이거 쪽파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김. 김도 좀 넉넉하게 주고요. 채소. 그리고 과메기. 자,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메기를 이제 과메기 자체의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어 과메기를 좀 더 선호하십니다. 근데 과메기를 그렇게 썩 많이 잘 드실 수 있지 않은 분은 비리실 거예요, 청어가. 꽁치 같은 경우는 좀 더 비리지 않고 담백한 느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드실 수 있고 기름이 좀 적어요, 청어에 비해서는. 좀 무난하게 또 드실 수 있는 그런 과메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초장부터 찍어서. 아. 아. 고소한 게. 아, 그리고 김에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진짜 최고예요. 김이랑 되게 잘 맞아요. 풍미 자체가. 딴 거 없이 그냥 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. 아, 채소 해가지고 같이 싸드시면, 싸드실 때, 이 쪽파 있죠? 쪽파 넣으면 기름진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들고, 근데 요건 그렇게 뭐 청어에 비해서 비리다운 느낌이 거의 없는데? 네. 이거는 못 드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. 아, 너무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? 네. 자, 이렇게 쪽파랑 해가지고 채소랑 해서 이렇게 딱 드시면. 와. 물미역이나 이 다시마, 과메기를 이렇게 물미역이나 다시마에 드시면은 피도 훨씬 맑아질 거고. 김에다가만 다. 그리고 이 톳인데 요거랑 같이 먹어도 맛이 괜찮나 봐요. 다시마나 물미역 이런 거 해가지고 톳을 넣고 싸 먹으면 되는 건가? 딱 해서. 자. 자, 소주 한잔 해봐야죠 또. 과메기에 또 소주 안 먹으면 안 되죠. 자. 쏴쏴쏴. 쪽파도 다시 넣고.
진짜 포항분들 천재 같아요. 와, 이 과메기라는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. 물론 뭐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. 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술안주 겸 겨울철 별미, 뭐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리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좀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, 쪽파나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드시면 못 드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습니다. 김만 있어도 끝이네 그냥. 쏴쏴쏴. 아, 어떻게 김이랑 궁합이 딱. 이 기름진 게, 과메기 기름진 느낌이 김이랑 이렇게 싹 만나면서 입안에 들어가면은 고소한 기름이랑 이 김이 딱 만나면서 입안에서 진짜 무슨 신세계 걸리는 것 같아요. 좀 오버해서 표현을 하자면 김도 이렇게 약간 좀 바삭한 김이랑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조미김보다는 이렇게 조미가 안 된 김. 이건 채설. 자, 일단 너 쏴쏴쏴. 아유, 김이 너무 맛있어. 진짜 과메기도 맛있는데 같이 좀 김이 좋네. 여기 자, 여러분들 겨울철 별미 꽁추 과메기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과메기도 슬슬 좀 끝물에 좀 다다라 가고 있어요. 겨울 가시기 전에 이 꽁추 과메기 소주 한 잔 해가지고 탁 집에서 좀 드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